데살로니가전서 5장. 그러나 시간들과 기간들에 대해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에게 쓸 필요를 가지지 않으니, 이는 너희 자신이 정확히 아는 바와 같이 주의 날은 밤에 도둑같이 그렇게 올 것이다. 그들이 평안과 안전이라고 말할 때이니, 그때 갑자기 그들에게 파괴가 가까울 것이니, 그 여자의 배에 가진 해산의 고통과 같으니, 그래서 피할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 형제들아, 어두움에 있지 마라. 그러면 그 날은 도둑같이 이르기 때문이다. 이는 너희 모두는 빛의 아들들이며 낮의 아들들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밤도 아니고 어둠도 아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자들 같이 자지 말고 오히려 깨어서 스스로 정신을 차려라. 이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또한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낮들에 속해 있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가슴판을 쓰고 구원의 소망의 헬멧을 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함에 두시려 한 것이 아니요, 오히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획득하게 하심이니,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은 너희로 깨어서 자고 그분과 함께 우리로 살게 합니다. 그러므로 서로 격려하고, 그리고 또 너희는 그렇게 행하는 것과 같이 하나로 세워 주어라. 그러나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니, 형제들아, 너희 안에서 수고하는 자들과 또한 주님 안에서 너희 앞에 세워진 자들과 너희를 지도하는 자들을 알아주고, 그리고 사랑 안에서 그들의 일들을 인하여 그들을 능가한다는 것으로 여기고, 너희 가운데서 너희는 화평하라. 그러나 우리가 너희를 권면하니, 형제들아, 게으른 자들을 지도하고 낙심한 자들을 격려하며 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자들을 향하여 인내하라. 너희는 보아서 아무도 악에 대해서 악으로 갚지 말고, 항상 너희는 서로 그리고 모든 자들에게 선을 추구하라. 너희는 항상 즐거워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모든 것에 감사하라. 이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들을 경시하지 말며, 그러나 모든 것들을 분별하고 좋은 것들을 취하며 어떤 악한 형태에서부터도 너희는 단절하여라. 그래서 평안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셔서 영과 영혼과 몸으로 허멋게 하셔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에 지켜지기를 원한다. 너희를 부르신 분은 신실하시니 또 그분이 행하실 것이다.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한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들에게 문안하고, 내가 너희에게 주님으로 엄히 말하니 이 편지를 모든 형제들에게 읽게 하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